날씨가? 뿌잉? 그래요. 연남동에 위치한 공방길이라고 합니다. 연남동 공방길. 키 재봐. 내 키는 2m. 그나저나 오늘은 어디 가나요? 인도네시아. 홍대 안에 인도네시아가 있나요? 여기가 연남동이 그렇게 잘 나는 곳이래요. 잘난 연남. 선생님 기다리면 되나? 뭔지 뻔히 하는데 컨셉 잡고 앉아있는 것 봐. 어서 오십시오. 잘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매력적이네. 거기 화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달란 연남이라는 식당입니다. 쇼핑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어요. 여기는 인도네시아 식당이죠? 네. 왜요? 네 맞아요. 너무 미운 거 아니야? 연트럴 파크라는 별명이 붙어있잖아요. 아 그죠. 그 길을 따라서 쭉 오시다 보면 제일 예쁜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는 달란 연남이라는 식당을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요리는 처음이거든요. 아니 인도네시아 행사 우리 많이 갔잖아요. 우리 많이 갔어? 얘 팀이야? 팀이야. 우리 아이. 그럼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디야? 인도네시아 수도 지금 몇 시게요? 네? 그럼 인도네시아 유명한 여행지는 어디야? 쿠알라룸푸르. 뭐? 쿠알라룸푸르 아니에요? 발리. 발리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준이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도움이 되나라 싶어. 이게 시청자 느낌으로 또 들어가면서 그거에 비해 많이 먹어 얘가. 아니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형이 제일 많이 먹게 나오거든요. 아니 아 잠깐 또 어디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카르타. 자카르타 맞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 거죠? 네. 지금 친구랑 이제 같이 동업을 하고 있어요. 친구랑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좋은 관계. 사장님 메뉴 추천을 한번. 지금 메뉴 이 앞에 있는 골고루 드실 수 있는 세트 메뉴인데. 세트. 이제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이에요. 그쵸. 나시가 이제 밥이라는 뜻이고 미가 면.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제가 후기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계시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랑 같이 하는 친구가 학창시절에 인도네시아에 가보냈다고. 아 맞습니다. 떼보틀. 커피인가? 떼보틀이라는 건데 보틀이 뭐야? 영! 참 잠깐만 누굴 밥으로 하나 보틀이 뭐야? 우리 그 정도는 알아요. 참대는 차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음료라고 하지. 자스민 차. 차. 달달구리 하면서. 달다. 여기 저희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사태. 사태. 꼬치야. 꼬지.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래요? 꼬지야, 꼬지. 특이한 게 소스. 땅콩이랑 섞어서. 케찹 마니스라 만들 거야. 케찹 마니스요? 선생님, 이거 이름이 뭐였죠? 리 바소 사삐라는 음식이고요. 네. 바소가 완자고, 사삐가 소예요. 그래서 소고기 완자. 국수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건 이제 그냥 만두피 튀김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이 좀 식사를 하실 때 크리스피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가게 이름이 달란? 달란이 길이란 뜻이고요. 동사로 걷다가 있어요. 연남길을 걷다 만나는 휘양지 약간 이런 뜻은. 서비스 지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서비스를 주시라고 지금 서비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얌 개뿌레기라고 해갖고요. 개뿌레기요? 한국말로 으스러트리다? 그런 건데 이 치킨을 맷돌 같은 거에다 이렇게 으깨갖고 한발 이조라고 이제 초록색 고추소스에다가 같이 이제 버무려갖고. 신메뉴인데 사장님이 우리한테 맛보라고. 아 진짜요?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면 먼저 먹긴 해야 돼. 왜냐면 면이 뿌니까 맛있게 해주신 건데. 심지어 어제 풀 많이 때려가지고 면으로 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 나랑 겹치잖아. 우린 좀 겹쳐도 돼. 우리 이제 화합으로 가자. 면이 좀 다르네요. 제가 생각하는 면이... 면이랑. 옥수수가 많이 들어간 면이지. 맞나요? 에그누드. 에그누드요? 아, 에그누드. 전혀 다른. 달걀로 만든 면. 와. 자,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와, 이 소스랑 면이 되게 잘 어울리네. 국물이 진짜 깔끔하다. 꼬들꼬들한 요 식감 너무 좋습니다. 난 달걀면을 너무 좋아하거든. 요거 맛있네, 완자요. 여기 보이나요? 당면 보이세요, 혹시?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이 쫄깃함이 엄청납니다. 아, 소고기 맛이 확 돈다. 이 소스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국물에 많이 섞어드시거든요. 한발소스가 인도네시아의 고추장인데. 아, 맛있네요. 아, 이거 깔끔하니까 좋아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저걸로 배를 채우기 한다. 딴 걸 들먹게. 제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비싸움이. 다음에 먹어볼 음식은요. 사테 아얌. 이건 형 드셔보신 적 있어요? 다른 곳에서? 나는 이제 싱가포르 가면 네. 있거든. 아, 원샷. 이 땅콩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 더운 날에 내가 포장마차에 네. 앉아서 맥주와 이걸 먹었던 느낌 딱 들어. 100개? 와, 100개 먹어. 100개 먹어? 따봉!
요거 중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메뉴잖아요, 그렇죠? 나시고랭, 미고랭. 미고랭이 좀 불어가고 있어. 미고랭도 면이 좀 다른 면인가요? 똑같이 에그 누들로. 에그 누들 이거를 인도네시아에서 원래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모든 면이면 에그 누들로 하신다고. 아, 인도네시아에서는? 네. 확실히 에그 누들이 칼로리도 조금 더 다운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소화 잘 되고. 그러면 빨리 배고프잖아요. 많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간 튀긴 요 반숙 계란 후라이. 간 튀긴, 네. 일단 면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간은 약한 것 같지만 달마죠 비율이. 그래? 어. 이건 부들부들하네 확실히. 지금까지 먹었던 나시고랭 맛이랑 좀 다르다. 이거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 나시고칩. 이 바삭바삭한가 매우 맛이 좋더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음식에 항상 칩이 나온대. 늘 있는 그런 거구나. 야, 이거 맛있네. 꼬들하면서 꼬들꼬들하면서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볶으셨다. 아까 봤는데 양손이 두 개로 막 두 개 하시는데 다섯 번 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 무슨 소리야? 저희가 아까 옆에서 봤는데 정말 난 너무 좋았었어요. 주방이 너무 청결해서 진짜 깨끗해. 네. 사장님 이 가게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요리하면서도 요리 끝나시니까 바로 깨끗이 닦으시더라고. 나시고랭이 CN에서 선정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2위로 나시고랭이 뽑혔대. 아 진짜로? 진짜?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우리 먹잖아. 인도네시아 음식을 나시고랭, 미고랭을 안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맛이지 하는데 향신료 맛도 세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는 맛이야. 이거는 아이들이랑 같이 먹어도 돼. 아양 개뿔에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치킨 같은 경우는 그냥 밥이랑 드셔도 되시고 밥이랑. 네,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이드로 나온 게 부부튀김이랑 템페라고 이제 인도네시아 메주 같은 건데요. 황제 발효콩, 우리나라 청국장이랑 일본 나또랑 인도네시아 템페. 말씀하신 그대로 청국장, 메주, 고추장을 얹은 느낌인데 그 약간의 젓갈 냄새가 약간 있어요. 갈치 속젓이라고 해요? 콩으로 치킨이 돼 있어요. KFC 같은 느낌이네요. KFC를 사서 계신다고요? 네. 진짜요? 아니요. 커가지 않을 그런 느낌. 딱 봐도 야들야들해 보여. 네. 좋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적인 게 상당히 매콤해요. 인도네시아 쪽도 매콤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음식이 덥고 습한 나라다 보니까 음식이 잘 상하고 하니까 튀기고 기름진 음식이 많은 거야. 이 닭고기가 왜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한 다리 정육살로만 튀기는 13,000원? 또 이것도 13,000원? 솔직히 말하면 가격대가 없는 건 아니야. 솔직히 파스타도 이쪽 동네에서 18,000원, 2만원 하는데 나는 인도네시아의 느낌을 받으면서 이 정도 가격은 맛도 그렇고 진짜 좋다고 봐. 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를 한 7년 정도 운영하다가 매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평님께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강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게 됐는데 향신료가 향이 되게 강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뒤바꿔준 것 같아요. 향신료 향이 세기 때문에 동남아 음식을 좀 기피하시는데 인도네시아 음식 자체가 향신료가 안 세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 최대한 현지 맛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좀 더 여행 오신 것처럼 편하게 칵테일이나 술을 곁들여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형수님은 인도네시아가 있다면 있다면 깜짝 놀랐잖아. 오늘도 공복이신가요? 달란 연남에서 인도네시아 요리 어떠신가요? 공복맨 공복맨 그대여 아니 카메라 올려야지 혼자해서 요렇게 방송하면 안 돼요? 아? 요렇게? 너는 거기서 계속하고 난 여기서 먹게. 적당 먹어. 넌 적당히만 마. 아, 안 치워줘.